이틀간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이노스는 두산베어스를 홈으로 물러들여 일주일 만에 맞대결을 다시 펼칩니다. 그 첫 번째 경기는 오늘 지난 경기에서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던 에릭과 마야가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우리 다이노스의 선발 투수 에릭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타선의 득점 지원입니다. 에릭은 최근 3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6월 22일 이후 12경기 동안 승리 없이 6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전에서도 7이닝 비자책으로 호투했지만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는데요. 올 시즌 두산을 상대로 4경기 나와 2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에릭을 상대로 10타수 6안타를 기록 중인 칸토와 후반기 이후 4할이 넘는 타율로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민병헌과의 승부에는 보다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두산의 선발 마야는 한국 데뷔 이후 4경기 동안 재구난조를 보였지만 우리 타선과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7.2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내며 시즌 첫 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우리 타선이 1회 선취점을 뽑아냈지만 이후 마야를 공격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기 때문에 집중력 있는 공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화나전에서 다소 아쉬운 타격감을 보였던 우리 타선이 휴식을 충전삼아 화끈한 공격을 펼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두산을 만났습니다. 우리 다이노스는 지난해 두산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올해는 최근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6승 5패의 우세한 상대 전적을 기록 중인데요. 오늘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두산전 4연승을 기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시즌 12차전이 펼쳐집니다.